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5번째 시간. 창세기 11장 15절.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16절.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17절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18절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19절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20절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21절,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22절, 스룩은 30살에 나호를 낳았다. 23절, 스룩은 나호를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24절,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25절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26절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27절 데라의 자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족보, 족, 족속, 종족, 족벌. 한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족보, 족, 족속, 종족, 족벌. 28절,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30절,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31절,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32절,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